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인생을 두 배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좋아한다면 이들처럼 멈추지 마세요. 자, 외쳐볼까요? 좋은 걸 어떻게? 어떻게? 주인공을 만나러 전남 무안군으로 떠났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는 차 한 대를. 아, 이 차 뭐죠? 사진까지 찍으면서 신기한 듯 바라보는 사람들. 야, 진짜 굴러가는 거 자체가 신기해. 저 차 뭐지? 영화에서 TV나 이런 거 보고 거의 이런 실물로는 거의 보기 힘들죠. 바람이 너무 예쁘네요. 귀엽고 제가 타고 다니면 완전히 시선 집중하겠는데. 사람들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이 차는? 아, 이거 나 기억나. 약 30년 전에 단종된 대한민국의 제1호 국산차이자 최초의 수출차 폰이 되겠습니다. 아, 폰이에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이 차주 되세요? 네, 차주 맞습니다. 아, 멀리 오셨습니다. 아, 어렸을 때 타본 것 같아요. 공주빈입니다. 아닌가? 추억을 수집하는 공주빈. 아, 폰이는 진짜. 오, 안녕하세요, 공주빈님. 현재 행사 전문 사이자로 활동한다는 주빈 씨. 클래식카를 수집할 만큼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데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멋져요, 근데 지금 봐도. 1986년식 폰입니다. 86년식. 요즘 같은 경우 창문도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이건 수동이죠. 아, 돌렸죠, 옛날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차예요. 수동으로. 아, 부럽네요. 이런 차 참 오랜만이네요. 옛날에 돌렸어, 저거 다 이렇게. 차 내부도 변한 게 아, 맞아, 이렇게 생겼어. 그때 그 시절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 수동. 지금 추억에 잠긴 분들 많으시죠? 우리 막 결혼했을 때 우리 차가 이런 차였거든요. 식육죠. 식육죠. 내가 거기서 빼니까 도시락. 차 관리를 네. 겁나게 아주 깨끗하게 하시네. 아니 36년 차 치고는 아, 진짜 깨끗한 차 관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네. 오, 근데. 클래식카의 아이들도 관심 폭발. 네. 제가 추억을 좀 많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클래식카를 좀 여러 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다고요? 네네네. 몇 대나 가지고 계신가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해 볼까요? 휠도 관리를 잘하셨네요. 기름 많이 먹겠죠? 주빈 씨, 멋진 운전 실력 좀 부탁해요. 나는 요즘 다. 궁금합니다. 한 손으로 부드럽게 돌리고 하잖아요. 네. 그걸 파워핸들. 네. 이건 노 파워핸들. 맞죠. 파워핸들 없어. 힘으로 돌려야 돼요. 노 파워핸들이지만 이 느낌과 이 감성이라면 파워풀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느낌 아니까 힘차게 밟아볼까요? 멋있다. 와, 눈에 확 띄네요. 좋은 걸 어떻게. 에어컨 안 돼서 지금 창문 열고 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의 시선을 막 즐겁게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데 이보다 더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클래식카의 매력이지요.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인데요. 주변은 현대인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거 현대. 한쪽에 지금 두 대 보이죠? 오, 보여요. 예. 와,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쪽 보시면 오. 초록색 스텔라. 내가 저걸 탔었어, 옛날에. 대폰이 그리고 옆쪽으로 쫙. 우와. 뭐 초록색 차고지 한쪽을 꽉 채운 형형색색의 클래식 카들. 각지네요. 지금이 몇 아, 년도인지 이거. 헷갈린 정도인데요. 이야. 한 대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이 차를 좀 뭐 폐차하기는 아쉬웠어요. 아쉽다. 좀 차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저를 거쳐간 차는 60대, 70대 정도 거쳐갔고요. 아, 사셨네요. 80년대 최고급 차량 스텔라는 주빈 씨의 자랑입니다. 오토 윈도우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 어? 그 당시에? 오토 윈도우라니요? 창문을 올려볼까요? 우와. 아니 크루즈 컨트롤이 된다고? 진짜 웃대? 오래돼서 한번 밀어줘야 돼. 남색 폰이는 주빈 씨가 가장 아끼는 차입니다. 이게 좀 희소성이 있나 봐요.
27,000km밖에 안 탔어요. 오! 27,000km? 네. 수리할 부분을 조금 더 더하고 부분도세 그리고 광택까지 내서 최고의 차입니다. 이야. 전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행여 다칠세라 아끼며 몬 이 차는 새 차네요. 항상 새 차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그냥 완전 새 차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새 차입니다, 이 차. 그럼 얼마 주셔서 이렇게 새 차로 만들기까지 얼마 드신 거예요? 그 꼭 돈을 말을 해야 됩니까? 소형차 값은 무조건 들어가요. 수리비로만. 수리비로만. 수리비로만? 네. 소형차, 중형차? 네, 이 정도? 부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왜 상징이죠? 모든 클래식카는 도로에서 실제 주행이 가능한 상태라는데요. 야, 저 택시. 주행 가능하다는 게 놀라워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다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공도 주행이 다 가능합니다. 보험도 다 들어가 있고요. 비록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차량 상태만큼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다고 자부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1년에 자동차세도 냈고 보험도 냈고 그러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평균 잡으면은 4천만 원 정도 잡아놓으면 1년에요? 와, 4천만 원이요? 차 한 대 값이 매년 나가네요. 너무 많이 드는데. 주빈 씨의 클래식카는 지역 축제에도 자주 등장해서 행사에도 이제는 가고. 지역의 명물이 됐답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섭외하고 있어요. 웬만한 명품차보다 더 눈이 가요. 전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또 입이 쩍 벌어지실 것 같습니다. 보러 가시죠. 또 있다고요? 또 있습니다. 아, 이거 타고 갑니까? 네, 좋은 차로. 어릴 때 이거 진짜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보여줄 생각에 본인이 더 신났습니다. 주인이랑 차가 잘 어울려요. 최근에 이 차 비싸게 거래가 실제로 되거든요. 앞에 키커입니다, 키커. 안녕하세요. 옛날 차인데. 아이고, 사장님은 몇 년도 차예요? 와, 사이도 최고입니다, 최고. 옛날에 티코가 껌 밟으면 넘어진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밀면 밀린다고 했죠. 클래식카로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곳에는 주빈 씨의 또 다른 추억이 가득하다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추억일까요? 무려 330제곱미터나 되는 이 창고에는 주빈 씨가 하나 둘씩 모은 각종 추억의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잘 보관하려고 창고까지 매입을 했답니다. 그러셨구나. 이게 장난감의 시작이에요. 포니 스텔라. 오. 제가 가지고 있는 차죠. 포장도 안 뜯으셨네요. 저희 시골에는 장난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도심에 가서 와, 나 이런 거 갖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 그 로망들이 모여서 만든 장난감 수집 테마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2만 점은 되지 않을까 와, 싶은데요. 이 가방 봐봐. 기억나요. 국민학교 때. 입이 그냥 뚝 벌어지는 규모. 그런데요, 아직도 놀라기는 이릅니다. 왜죠? 조빈 씨는 이 중 600여 점을 무안의 한 테마파크에 전시해 놓았는데요. 박물관을 만드셨구나. 덕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옛 추억에 그냥 푹 빠질 수 있게 됐답니다. 아, 물 펌프. 하나, 둘, 셋. 조련보. 이런 기회가 생겨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죠. 물건들을 좀 더 넣어서 많은 분들이 재현작이네보다는 야, 이게 아직도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훨씬 좋죠. 이곳에 들를 때마다 주빈 씨는 꼭 이 이발관을 찾는다네요. 이발소 하면은 저한테는 좀 특별한 기억입니다. 아버님이 한 50년 동안 이발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발소를 보면 지역에 있는 이발소를 보면 좀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요. 그 저희 시골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아놓은 추억을 사람들과 공유하니 즐거움은 배가 됐습니다. 저의 행복도 물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과 이 행복을 공유하고 물론 그분들 역시 여기를 보고 추억을 벗삼아서 행복해지면 좋지 않을까요? 추억의 소중함을 아는 행복한 추억 수집가 공주빈 씨였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네요. 추억이 좋은 걸 어떡해. 맞아요. 좋은 걸 어떡해. 야, 부모님과 다녀오면 할 얘기가 더 많아지겠어요. 옛날 생각 나시나요?